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시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예전에는 저도 현질도 되게 많이 했었고 다른 사람한테 메소드 구매를 하면서 진짜 적은 가격이지만 사기를 당했던 기억이 있기도 해요. 저처럼 사기를 당했던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사이트로 완전한 안전거래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아이템땡스라는 사이트예요. 저번에는 제가 서든어택 SP 시세와 함께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메이플 스토리 매소를 구매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서든어택과 함께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 순 탑2로 메이플 스토리 매소 시세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1억 매소당 2,000원에서 2,8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떠 있는데,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시세를 바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 메이플 스토리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게임 머니와 아이템 혹은 기타 게임 관련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메이플 스토리는 서버를 꼭 확인하고 조심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겠죠? 서버도 세세하게 잘 나뉘어져 있고 가격도 투명하게 나와 있는데다가 판매하시는 분들의 본인 인증, 휴대폰, 출금 계좌 등록 여부에 관한 신용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메이플 스토리의 매수 판매, 구매, 안전거래도 역시 아이템땡스에서 하는 게 안전하겠다 싶었어요. 저는 베라서버에 본캐가 있어서 베라서버로 찾아볼 건데, 베라서버는 1억당 2,600원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최소 구매 수량이 10억이니까 26,000원어치를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입출금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빠르게 입금 후 매소를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메이플 스토리 뿐만이 아니라 서든어택, 로스트아크, 던파, 오딘, 리니지, 아이온 등 정말 다양한 게임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아이템땡스에서 메이플스토리 매소 시세와 함께 거래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아이템땡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사이트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